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누가 진행하겠습니까? 이반권자가. 그래서 동문회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지금 43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반권자입니다. 저 이반권자가 도시군 43페이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반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있는데 그냥 무시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이반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차시였죠. 양가로 1번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시도이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장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하고 도에 속해 있는 대도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충청남도에는 천안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시가 바로 대도시에 해당되고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외 차셨죠. 우리 교재에서는 시장 군수가 먼저 나오는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시장 군수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미연번이 있는데 이 미연번을 지워버리시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달에 폐지되게 되고 얘가 2018년 1월 달에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올 연말에 없어지는 제도라고 하면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과 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디귿 차셨죠.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몇 개이다? 네 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얘가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얘는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지 매년 시험에 나오는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이다. 나중에 용도구역 정리에 나가시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리 2번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3 결정 신청 이런 것 건너뛰시는 겁니다. 줄치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건너뛰시는 겁니다.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1. 협의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2. 심의 차셨죠. 그래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이쪽은 잘 모릅니다. 여기 건너뛰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도시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정리 못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축소되거나 공사 기간이 단축되게 되면 이것은 중요한 변경이겠습니까? 경미한 변경이겠습니까? 축소 단축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이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 반대인 확대 연장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으로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개정된 대타 12 나도회라는 말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시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봐주십니다.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4. 고시 열람 차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보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공부에 각각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시장 군수는 원칙적인 결정권자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만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송부 열람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인 열람 추천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은 10년에 걸쳐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면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투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한 3년 정도 보고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를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것이고 땅에 대한 투자는 10년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법 공부하시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고 자격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해당 농지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되게 됩니까?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자 안목은 10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각종 건물에 대한 투자는 3년 정도를 보고 가격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투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빠지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강남역 주변의 서초타운을 작년에 한참 가격 오를 때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안목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반도체 공장 만드는 데는 기술이 제일이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맹탕이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부동산에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롯데가 제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롯데가 부동산 사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때 바닥이라 생각하고 롯데가 처분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꼭지점이라 생각해서 다들 따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 대기업은 반대로 합니다. 가격 오를 때 사들이고 폭락하면 그때 팔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삼성에서는 최근 해소해서 작년 가격 한참 올랐을 때 서초타운에 대한 처분을 모두 해버렸거든요. 지금 아마 몇 년 동안 가격 좀 빠질 상황일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구속력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10년, 20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게 되면 30일 이상만 일반에게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수립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안에 시청 가봐야 된다? 30일 안에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만 30일 지나게 되면 안 보여줍니다.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보여주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좀 불편해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귀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일만 보여주고 말아버립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내가 이번에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 어떤 도로 만들어지는지 그것 알아야만 토지에 대한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영원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50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지라도 내가 부자고 하면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하셨나 본데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000원 내게 되면 보여줍니다. 토지대장은 얼마짜리입니까? 500원짜리고요. 토지이용계획서는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콘에 누구 하신 이야기가 궁금하면 5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대장이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1,000원짜리입니다. 저 1,000원짜리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이력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 땅에 누가 측량 기사가 나와서 측량했다고 하면 바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저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열람시켜준다는 것 기억하시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짧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을 때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30일 들어가면 바로 틀립니다. 이때는 날짜 관계없이 보여준다라는 것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들 머리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십니다. 첫 시간 때는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효과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 못하셨겠지만 기간 계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은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 체결과 관계된 사안인데 그 시작하는 날은 원래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날. 대신 그 계약을 영시에 체결하게 된다면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 생일 계산은 초일 산입하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이거 바꾸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즉시 지형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형 도면이 23시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 버리죠. 만약 다음 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형 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는 말 쓰게 되면 맞다 틀리다. 그것만큼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립니다. 얘만큼은 그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가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종전에 농림지역이었던 땅을 도시지역에 상업적으로 용도적 변경하게 되면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조금 바뀐다. 농림지역일 때는 땅 한 평에 만 원, 이만 원 하던 게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면 1억, 2억 하거든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정된 고시한 날 효력 바로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다음 날에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상업지역의 땅이 1억 2억이라는 것 저 적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서울 명동에 화장품 가게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땅 한 평이 3년 전에 11억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공시가가 아마 6억 된다고 하는데 4월달에 6억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액이 11억입니다. 건물 한동이 아니라 그냥 땅 한 평이. 그래서 농림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심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우리는 다 세종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한두 분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교회나 성당이나 잘 다니시면서 그 공무원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가끔 영화 보게 되면 나쁜 짓 하는 영화 배우들 다 공무원들하고 끼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영화에 나올 상황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도로 새로 뚫리거나 뭔가 개발 사업 결정되었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는 공무원은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리고 2번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세셨죠. 동아리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관리 지금 51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국도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입안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 작성은 결정권자 작성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지형도면 승인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추천합니다.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하기 때문에 얘를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작성 추천했습니다.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 추천했습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지형도면 작성 고시, 특히 고시와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포함된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직접 고시하게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사가 결정권자이죠. 도의사가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 승인하면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걸 다 놓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는
대한민국 전국도 단위로 한다. 도시군 단위로 한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이거든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삶이 편해셨습니까? 좀 힘드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 지난주에는 11,000원 주고 내려왔었는데 오늘 내려오니까 한 2,000원 올랐던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오르면서 물가가 안 올라가면 참 좋았는데 물가가 싹 다 올라가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안정되었던 때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국제 경기가 호경기였거든요. 대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진흙창으로 좀 추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끌어가가지고 제일 살기 편했던 데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못했냐고. 그리고 통장에 항상 27만원밖에 없다고. 진짜 27만원밖에 없으시면 그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거는 그 당시에는 중앙 집권제이거든요. 대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 분권제로 정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은 무엇 단위로 한다? 도시 분 단위로. 그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사 넣으면 안 됩니다. 대전에 중구, 서구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시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시가. 그래서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말합니다. 시, 공주시, 천안시, 군, 홍성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위한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개념과 관련되어 집행계획이란 말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산 6가지는 무조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하시더라도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 듣고 처음 하신 분들은 할만 하셨습니까? 난감하셨습니까? 할만 하셨죠? 끝에 될 때는 다들 얼굴 표정이 좋아하시던데요. 얘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과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5월 달에 등장하셔가지고 합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학원에 독서실 잘 만들어져 있던데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이라도 함께 점심 드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한 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고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반호수입니다. 어차피 지금 한 장짜리 보시면 한 장짜리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 입지계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집행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참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를 5개 생활권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는데 건설 지역을 기준으로 서부권이고요. 남부권이고 동부권이고 중부권입니다. 그리고 조치원 일대가 북부권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살아가지고 서울이 더 편한데 5대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심권과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도시마다 3개 또는 4개, 5개 생활권으로 각각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개발용지로서 도시적인 반면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조천 일대와 그리고 건설지역이 도시적이고 나머지는 관리적, 농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그곳을 비도시적 또는 반농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설지역에 수용할 인구가 사실 3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34만이거든요. 우리 세종시 인구가 사실 지금 34만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또 1만 명, 2만 명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살 수 있는 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발용지가지만 아니지만 차기에 개발용지로 현재 정해놓은 것이 중부권이고 이 중부권에는 산 밀어버리고 열심히 시가지를 조성 중입니다. 이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다음 어디에 개발하겠습니까? 서부권 절대 개발 안 합니다. 남부권 개발합니다. 그리고 저 남부권 개발과 동시에 이쪽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장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만약 내가 이 동부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공장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인허가 그리고 공장 구입하게 되었을 때 대출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 그래야만 내가 수수료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파트만 매매하고 임대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한 아파트 단지에 한 5개, 6개씩 중개업소 있으면 경쟁 심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독특한 노하우 필요합니다. 저는 잘 되셔가지고 잘 사시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직접 뭐 투자하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어제도 법 바뀐 게 뭐냐 그것만 뒤져보다 내려왔는데 우리는 나중에 실무 뜨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매매 계약 잘 체결할 수 있도록 대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지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점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나는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설명 안 한다. 단점은? 아니, 조금도 아닙니다. 장점만 설명하면 되지 왜 단점을 설명하십니까? 내 눈에는 장점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거 설명했는데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부권이나 동부권에 산업단지나 또는 새로운 시가지 만들고자 하면 해당 지역이 만약 농림지역이었을 때 저 농림지역 상태로서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꿔야만 개발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집행입니다. 용도적 바뀌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곳에 도로 새로 만들어야만 뭔가 개발사업 제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 설치를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 그게 계획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 뚫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파트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그 아파트 만들기 위해 부지 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아파트 개발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뭐다? 집행입니다. 집행하기 위한 계획. 집행하기 위한 계획. 그게 집행 계획이고 저 집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뭐다? 집행입니다. 이것 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광시군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파악해 주시고 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면 우리 항상 공부하시는 게 뭡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권자 행정청입니다. 원칙적 행정권자는 원칙적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 입안권자가 국도였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이사 대도시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 네 개. 특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용도구역제와 관련되어 천천히 다시 한번 반항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을 위한 사전 절차와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셨다고 하면 좀 특징을 몇 개 잡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지난 시간에 하셨고 올해 시험 나올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연속해서 시험 나올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복습하셨습니까? 복습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타인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면 그때는 요청이라 하고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안이라 하는데 저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비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 부탁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입안 제안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기, 지, 산, 대.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 이름이 있다고 하면 걔는 기지산대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입안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그 단위 면적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 그리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용도지역은 어디에 된다? 올해는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시면 지난주에 복습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안 제안하고자 한다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입안할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행정청, 특히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하게 되면 이것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저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는 못됩니다.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되어서는 저 기반설 설치하고자 한 전체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 지산대는 몇 개입니까? 지산대는 3개이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제한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45일이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안 제한에서 발생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험 나올 만한 것은 얘입니다. 그리고 처리 절차 45일과 1회 30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절차와 관련되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절차,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절차, 기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생략 못한다. 지금까지 그것만 하셨는데요. 생략할 수 있다로 제발 해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전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비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할 수 없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생략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기초조사 시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
포함시키는데 그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총 몇 개이다? 여섯 가지였습니다. 저 여섯 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야구 보다 보면 대타 나오지 않습니까? 등번호는 12번이고 이름은 나도해입니다. 대타 12 나도해.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다른 법령에서 이미 개발계획 수립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지역 등을 지정한 경우, 그리고 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보전, 정비 목적으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대지의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이 해제되는 경우, 특히 작년에 개정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기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생략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시는 것은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5년이란 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5년은 어디에만? 토제만. 토지 적성평가와 재적성 분석. 하여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두 달만 그냥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5월달부터는 들을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만 복습하시면 합격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작년 합격생이 몇 명 붙은지 아십니까? 16,000 얼마. 그래서 17,000명이라 하고 28회 시험 때는 한 23,000명 붙었거든요. 그런데 저 23,000명의 합격자와 17,000명의 합격자는 공통되게 합격했는데 줄어든 한 6,000명, 7,000명 가까운 분들은 공부 안 해서 떨어졌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떨어진 겁니다. 아, 떨어진 분 아마 28회 시험 후에 봤으면 당연히 붙으실 분인데 난이도 워낙 좀 높아지다 보니 그래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관건인데 만약 올해 한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합격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상대평가를 가기 위한 합격자 수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한 10,00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상대평가로서 한 해 5,000명만 붙여주겠다. 그런 시험 제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합격한 상태라면 아무 문제 없으시죠? 합격하기 전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대신 이때까지 출제위원과 이때까지 출제위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위원을 위촉되게 되면 3년 동안 연속해서 시험에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시험 출제하신 분들이 앞으로 2년 더 시험에 문제를 내시게 되는데 이런 지침으로 시험 문제 계속 내게 된다고 하면 시험 난이도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공법은 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올 거 뻔합니다. 대신 저 공법은 뻔하지만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나오셔야만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든 85점까지 맞추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넉넉하게 합격하시는데 80 안 되신다고 하면 불안하게 딱 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공법 시간에 약속 잡아놓으시고 지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공법에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이 있거든요. 그 세 과목은 반드시 하실 필수 과목입니다. 그 세 과목 해놓으시면 한 60은 꼭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작년 개정사항으로 절차 생략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가능한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뭐다? 대타 12 나도 해라는 말 자주 눈에 익혀놓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 중에 왜 생략 가능한지도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외우는 거 가능하시는데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외우라고 하면 힘드시거든요. 만약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그 파트만 동영상에서 다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저 절차 생략 가능한 것과 그리고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특징에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법적 제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바로 효력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기 때문에 효력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 없죠. 도시관리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까? 집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가 계략적인 내용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즉시 뭐 해야 된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즉시 뭐 해야 된다?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도면 작성한 날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입니까? 괜히 동그라미 해놓은 거 아닙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이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인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만약 공주시에 도로를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만들고자 한다면 저 도로 만들겠다고 공주시장이 입안할 수 있죠. 저 도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충남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충남도지사 결정한 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은 충남도지사입니까? 공주시장입니까? 공주시장입니다. 그리고 저 도로 만드는 자는 도지사가 도로 만들겠습니까? 시장이 만들겠습니까? 시장이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성한 지형도면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지사는 자기가 생각했던 위치에 도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게 되고요. 승인하면 도지사가 뭐한다?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도로 직접 만들 입안권자이고요. 저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작성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입니까?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입니까?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예, 우리가 나를 기준하지 마시고 시장을 기준으로 또는 행정청 기준으로 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은 도로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실제 만드는 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만들어지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형도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결정권자인 도의사가 결정해준 위치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승인해주겠지만 내가 예상한 곳은 이렇게 직선인데 이런 곡선이 아니다. 승인 안 해주셔. 다시 만들어오라고. 그런 과정 거쳐 승인하게 되면 그 지형도면 승인되었다는 것을 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시하는 자는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만 봐놓습니다. 안 되면 그냥 외우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원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고시는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도권에 관한 사항을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이제 이 땅에는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지 준주거지역이건 준공업지역이건 다른 용도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람이 그동안 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용과 여러 가지 인허가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데
용도 지역 바뀜으로서 이제 위락사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권리를 계속 보호받을 수 있다? 보장 못 받는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득권 보호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 법령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란다? 기득권 보호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건 관계없이 이미 확보한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외를 하나 보시는데 저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예외가 인정되는데 시가조정구역의 시옷은 3의 3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옷은 신고의 시옷자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라도 일단은 외워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3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얘는 제가 용도구역 끝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십니다. 52페이지 찾으셨죠?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득권 보호입니다. 동남이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주셔놓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땅을 구입하고 저 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에 착수했는데 갑자기 저 상업지역이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현재 공사 중인 위락시설 건축은 계속할 수 있다? 못한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의미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본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되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파악해 주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으셨죠? 기억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으셨죠. 그리고 착수 추천했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 시가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3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사업 공사에 관한 내용을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신고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무리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말씀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인천의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저 인천 영종도에 2002년도에 347만 평에 걸쳐 영종도 일대를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돈 될 만한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대신 2002년도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면 개발사업 하기 전이고 그 당시에 도로 등이 갖춰지게 된다면 그 도로는 왕복 8차선이겠습니까? 왕복 2차선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공사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로 닦기 전입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 도로에 공항 이르는 길에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곳에 호텔 만들거나 또는 상가 만들게 되면 이 방문자들이 이것 한번 이용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좋아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한 2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학교론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씩은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데 한 해 끝내는 게 제일 나으십니다. 이게 2년, 3년 넘어가시면 이건 문제가 많으십니다. 한 해 깜빡하게 끝내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공법은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민법 학개론은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분명 학개론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민법은 작년 수준 넘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작년보다 훨씬 쉽게 나올 테니 서 1차 어떻게든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참 좋아한다는 걸 다들 인지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건물이 많아지게 되면 향후 이 공항 이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도로 확장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공항 기능을 제대로 잡을 수,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유보기간 15년 동안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 시가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향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향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은 개발하지 못하고 향후 개발하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난 개발 못하는 게 목적이죠. 시가조정구역 지정한 목적은 난 개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전에 건물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라도 저 난 개발 방지하기 위해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인천 국정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인데 그것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하게 한다? 규제 가할 필요 있다. 규제 가할 필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이 결정 고지된 날부터 몇 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데 신고 수리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공항 만들 위치에 공항 만들 큰 도로 예정지에 이제 자기가 공장 하나 만들겠다 집 자기가 살 집 만들겠다 하면 그 공장 만들고 죄송합니다. 집을 하나 만들고 그 집 한가운데 또는 집을 통과하는 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면 그 건물 건축하는 것 허용하지 않겠죠. 길 낼 곳 아닌 곳 엉뚱한 곳에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신고 수리를 받아주겠지만 공항 개발하거나 또는 도로 예정지라고 하면 그때는 신고 수리서를 아예 받아주지 않고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이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워낙 큰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달리 8월 3월 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 방문하게 되면 뭐 번호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서라는 거, 신고 수리서라는 걸 따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 안 내주면 꽝입니다. 예, 기억 안 나신다면 시가조정구역은 시옷시옷이기 때문에 삼신 그래서 시옷시옷으로 연결된다. 그렇게만이라도 봐주십시오. 저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잠깐 확인하시면 특광시군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하단부 이야기와 다음 페이지 이야기는 버리십니다.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보는 걸로 해주시고 지금 타당성 검토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2분만 시간 주십시오. 한 장짜리 사셨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정비보조를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5년마다 뭐한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한 자는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도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되어 2번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보셨는데 우리 2번 앞에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2번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장짜리에는 제안을 빼버렸지만 얘는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이든 다른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안으로 산후총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란 말 기억하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계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결정과 관련되어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예외적인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3. 내용 6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능기시니 4번 효력 효과 차시였죠. 효과 차시였죠. 4번에 효과 있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일은 지정된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확보한 권리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월? 3월 내 무엇?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해놓으시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두 문제는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장 지역, 지구, 구역 해나가십니다.